이제 로그인 스크린을 다 완성을 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회원가입 스크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인업 스크린이고요. 여기에 인포트 사인업 스크린 네, 이렇게 하고 얘를 사인업 스크린으로 주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는 뭐 가이드용으로 좋으니까 여기까지만 남기고요. 요거를 그대로 뺏겨서 필요 없을 것 같고 요거를 뺏겨서 사인업 스크린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사인업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사인업 스크린을 만들겠습니다. 제품을 먼저 보고요. 이렇게 생긴 화면이고요. 뭐 이런 것까지 구현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더 지체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헤더는 지금 안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스크린 두 개를 만드는 이유는요. 여기서 사인업 회원가입으로 스크린이 전환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 두 개는 최소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사실 직접 개발해도 되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스크린 전환할 때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현재는 이거를 개발하지 않고 이 밑에서부터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버튼이랑 텍스트 인풋 이제 그 재사용 컴포넌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번에는 되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재사용 컴포넌트가 처음에 만들 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감이 있는데 한번 만들고 나면은 다음에 스크린을 만들 때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버튼 지우고 사인업 스크린을 이렇게 만들고요. 네, 우선 컨테이너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안에 뷰, 스타일 한번더 감싸주겠습니다. 어렵도록 그리고 여기 안에 텍스트 인풋 4개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인풋을 받아야겠죠. 우선 여기에 필요한 게이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터쳐볼도 필요 없죠. 인풋 그 버튼이 있으니까요. 인풋 버튼 from 버튼 인풋 텍스트 인풋 from 텍스트 인풋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텍스트 인풋 스타일은 스타일스점 아니죠. 네, 인라인으로 주겠습니다. 마진 탑 그리고 텍스트 레이블은 이메일 콤마가 쓰면 안 되죠? 텍스트 프린트는 이메일 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this.state.이메일입니다. 그리고 onTextChange는 텍스트를 받아와서 지점 on text change 이메일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앞에 그 저희가 만들었던 거를 그냥 타이프치기 귀찮으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로그인 스크린을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on text change도 이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스테이트 여기도 널이라서 네, 여기다 날수 있으니까는 컨스트럭터로 새로 스테이트를 디폴트 스테이트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름이랑 스태터스 메시지, 네임이랑 스태터스 메시지가 있네요. 요것까지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워래퍼 스타일을 좀 줘야 되는데 워래퍼를 40에 40 마진 40 정도 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타일스점 워래퍼 온라인 아이템 쪽에 기본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워래퍼 네 마진 4이고요. 40을 주고요. 위치도 아까 했던 것처럼 78% 정도 주겠습니다. 또 플렉스 단렉션은 컬림이고 온라인 아이템스는 센터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면은 또 어디서 이상한 또 자동 영상이 생각납니다. 스타일 미디어 이렇게 텍스트 인풋 이메일이 들어왔죠. 힌트는 뭐 this my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럼 이제 컨테이너 뷰도 이제 좀 중앙으로 좀 배치를 시켜주겠습니다. 보기가 좀안 좋으니까 컨테이너를 온라인 아이템스죠? 이제 컬륨이니까는 온라인 아이템스가 센터여야 되죠. 잠깐만요. 로우죠. 로우. 그러면 이걸 컬륨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센터로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인풋을 간편하게 만들었고요. 다른 것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주겠습니다. 우선 같이 치기 귀찮으니까 4개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패스워드 얘는 조금 더 높이가 높으니까 24 정도 주고요. 플리스 라이트 패스워드 그리고 텍스트는 패스워드 그리고 온텍스트 체인지 될때 이거를 패스워드로 주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24. 또 24로 주고요. 이메일을 텍스트 레이블을 이제 네임으로 바꾸고요. 플러스 와이드 네임이고 이거는 스태터스 메시지입니다. 이메일이 아니고 네임이고 여기는 스태터스 메시지입니다. 네임이고 여기에 스태터스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얼추 다 만들었고요. 하나가 빠졌죠. 여기 이렇게 뭐였죠? 텍스트 이즈 패스워드였죠. 이즈 패스워드 자,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은 얘만 이즈 패스워드가 아니었나 보네요. 이거를 true 이건 상관없고요. 다시 한번 제가 확실해서 써본 건데 텍스트 인풋이 이즈 패스워드가 아닌가 보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패스워드가 맞고요. 로그인 스크린에서는 어떻게 썼었죠, 저희가? 이제 패스워드를 썼는데, 오타가 있었나요? 이제 패스워드. 네, 개발하다 보면 자주 있는 현상이고요. 원인을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좀 이상한 현상이 생겼을 때요. 여기서 제대로 끝났을 거고요. 이건 사실 안 쓰셔도 되는 거고. 이지 패스워드가
내려왔어요. 희한하네요. 스쿨 택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스쿨 택시 엔트리인데 왜 택시로 바뀌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확인했는데. 시큐얼 텍스트 엔트리가 아니라서 그런 건데요. 제가 이 컴퓨터가 버벅거려서 막뭐 단축키 누르다가 삭제가 됐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큐얼 엔트리고요. 이즈 패스월드를 넣었으니까는 얘가 패스월드로 변해서 이제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제가 아직 작성을 안 했는데요. 요거는 네임이랑 스테터스 메시지니까요. 요거를 그대로 또 하나 둘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네임 이거는 스테터스 메시지로 해서요. 패스워드가 아니라 메인이고, 이거는 스테터스 메시지. 이렇게 해서 바꾸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4개의 텍스트 인풋을 금방 만들었죠. 이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버튼이랑 이런 걸 만들어야 하는데요. 버튼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버튼은요, 하나고요. 끝에 이렇게 로우의 끝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워래퍼로 잡고 끝쪽으로 플렉스 엔드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버튼 워래퍼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밑에 앉아줄게요. 뷰. 레지스터 버튼 버튼에다가는요 유지로 되어 있는데 약간 똑같이 디스전스테이션 이즈레지스터링 같은 걸줄수 있고 여기다가 온프레스는 어떤 동작을 하는 것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타일은 사이즈점 버튼 레지스터 그리고 텍스트 스타일은 사이즈점 텍스트 레지스터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버튼 워래퍼랑 버튼 레지스터, 텍스트 레지스터 스타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가 왔죠. 사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스타일은 되도록 위에다 올리는 게 좋다. 처음에 만들 때 스타일을 밑에다 놓긴 하는데요. 이제 이런 디폴트 프롭스에서 스타일을 가져갔을 때 제가 ES6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이스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통일을 시켜줘야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버튼 레지스터 잠시만요. 사인업 스크린 맞죠? 헷갈리네요. 버튼 워래퍼를 먼저 만들어주고요. 위치는 맞겠지만 100% online items를 flex and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기에서 미스를 100% 잡아준 거에서 끝으로 보내줄 거니까 flex and로 합니다. 그러고 flex direction은 move 있죠. 이렇게 해주고 버튼 레지스터를 만들어줍니다. background color
빵을 수정 더 집으면. 이거 칼라. 요것도 안 가져왔는데. 자, 보세요. 지금 요 칼라가 여러 군데서 필요하죠. 요 칼라가 여러 군데서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칼라를 한쪽으로 파일을 만들어줘서 거기서 임포트 받아서 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뭐, 아무데나 할게요. 어차피, 프로젝트 구성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스트럭처는 다시 잡을 거니까요. 코딩 방식을 좀, 코딩하는 법을 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래서 요 칼라가, 여기서 index.js라는 데서 익스포트를 해줍니다. ES6에서 익스포트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여기서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칼라스는 칼라스 from 인덱스 이렇게 받아주면은 칼라스 칼라를 이제 여기서 인덱스에서만 호출해서 쓸수 있게 됩니다. 칼라스를 받았으니까는 한번 계속 작성해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스 점 넛젤 분리 그리고 볼더 칼로 또한 칼라스 점 넛젤 분리죠. 그리고 약간 똑같이 볼더 레이디어스가 4, 볼더 위치가 1, 그리고 위치가 136, 하이트가 60이네요. 전 지금 제플린 보고 하고 있는 거라서요. 마진 탑이 24, 마진 버튼이 48이네요. 뭐 아까랑 똑같이 섀도우 컬러 컬러를 수정 덧줄 분리를 주고요 섀도우 프셋을 주고요 섀도우 레이디어스 섀도우 이거는 사실 디자인적인 요소라서요 좀 수치는 좀 이렇게 맞춰보고 하시면 돼요 센터, justify content가 센터입니다. 이렇게 버튼 레지스터 하나 만들어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레지스터 폰트 사이즈가 16이고 폰트 위치가 보이고요 컬러가 화이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난지 한번 보겠습니다. 컬러스는 버츄얼 부위가 없다고 나와요. 인덱스 쪽에 있었었는데 import colors from index. 인덱스라서 좀 뭔가 오류가 있네요. export constant. 잠시만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export colors. 아마 좀 인덱스 쪽이라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한번 앱에다가 다시 import 해보겠습니다. 요게 한번 오류가 나면은 가끔 꼬이는 게 있어서 그럴 땐 리셋 캐시를 줘서 다시 실행을 합니다. 로딩 되고 있고요. 우선 로딩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제가 잠깐 멈추고 다시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화면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저희가 버튼이 이렇게 왼쪽에 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맞춰야 돼서 지금 얼라인 아이템이잖아요. 얼라인 아이템이니까 이제 세컨더리 액세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좀 잘못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륨을 줘서 오른쪽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내서 저희가 원하는 사인업 스크린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요두 스크린 가지고 이제 나중에 내비게이션 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그 전에 지금 저희가 개발한 거를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요 부분까지는 실무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